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전투에서 수도 키이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군은 장비를 재장착하고 군을 재배치해서 동남부 지역 돈바스 지역 공략에 전투력을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서방 관리들의 말을 이용해서 BBC가 보도를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공격을 목표로 수만 명의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제까지 러시아가 항구 도시 마리우폴을 폭격하는 동안 수만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더구나 심각한 문제는 최근 미국과 영국은 마리우폴을 공격하는 러시아군이 무인 드론 무기를 통해서 화학 무기를 사용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 보고가 나오면서 이를 빠르게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금지된 화학무기 사용은 그 여파가 우크라이나 밖으로 전쟁이 확대되는 사태로 빠져들게 할수 있다고 하는 데서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지난 현지 시간 8일 유럽연합의 우르줄라 폰테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유럽연합 수석 외교관인 조셉 보렐 대표와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 인근 도시 부차의 민간인 시신 매장지와 수도 키이우를 방문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키이우 주변을 수복한 뒤에 외국 정상들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라고 합니다. 같이 참석한 유럽연합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 안보 고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금기상을 깼다. 유럽연합이 전쟁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 이 원칙이 깨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사상 처음으로 유럽연합이 무기를 구입해서 침략을 당하는 나라에 제공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무기 구입 비용 등 3억 유로, 우리 돈약 6,750억 원의 규모에 해당하는 돈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 자리에서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손을 잡으면서 EU 가입 질문서를 전달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유럽 가입 청신호를 보냈습니다.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젤렌스키 대통령과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가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이 과정은 평소처럼 몇 년이 걸리는 문제가 아니다. 몇주 이내의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리는 일주일이면 답을 완성할 것입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만큼 전쟁으로 절망 가운데 처한 우크라이나에게 EU 가입이라는 희망의 선물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영국의 존슨 총리가 키이우를 다시 깜짝 방문해서 러시아와 싸우는 우크라이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되고 일주일 뒤인 지난 3월 초에 EU 가입 요청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아무런 소식이 없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당시 유럽연합의 분위기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의견이 미적지근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주요 국가인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 독일 등 이런 나라들 자체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그냥 흐지부지 기약 없이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직접 젤렌스키를 방문해서 빠른 시일 안에 유럽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번 방송은 그럼 EU가 이렇게 우크라이나의 오랜 숙원이었던 유럽연합 가입을 EU 측이 먼저 나서서 서두르듯 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 궁금한 대목을 몇 가지로 요약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네 가지로 일단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미 언급한 대로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고민해온 유럽연합 측으로서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회담에서 꺼낸 나토 가입 대신 EU 가입에는 동의한다. 이런 제안에 유럽연합으로서는 러시아 역시 우려하는 군사적 대결의 확산을
피하려는 속내를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신속하게 안전핀을 여기에 꽂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읽혀집니다. 나토 가입은 포기하더라도 EU에 가입시켜 우크라이나를 빨리 유럽연합의 가족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블룸버그 통신은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EU 가입은 통상적으로 1년 이상 걸리는데 폴란드의 경우 10년 걸렸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이 승인된다면 예외적인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부차 도시에서 드러난 민간인 학살로서 러시아의 만행에 국제사회가 지금 모두 분노하는 분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유럽은 러시아를 전쟁 국가로 간주하고 전쟁 범죄의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 시작했고 러시아의 추가적 제재 조치에 대해 회원국이 개전 초기보다 더 적극적으로 서로 협력하게 되었고 EU 회원국들로서는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강력하게 반러시아 공동 전선을 지금 형성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부차를 방문한 폰테오 라이엔 위원장은 유럽의 국경을 수호하기 위해서 키이우를 지원하겠다. 부차 사람들의 애도와 더불어 유럽의 국경을 수호하고 인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사람들이므로 우리는 이 중요한 싸움에서 그들과 함께 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 비극적인 러시아의 민간인 학살 사건이 우크라이나인들만의 사건이 아니다. 유럽 국가 자신들에게 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아가서 우크라이나를 유럽의 가족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공감대를 갖게 한 것입니다. 러시아군이 세 번째입니다. 러시아군이 북부 지역에서 패조하고 동남부 돈바스의 공격 목표를 두게 되자 만약 우크라이나 군이 이 동남부 전선에서 밀려나는 상황이 전개된다면 유럽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굳건한 완충지대로서의 더 이상 우크라이나는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러시아의 지배권으로 우크라이나는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죠. 유럽 각국의 원조 의사를 밝힌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전으로 돌입하지 않고 또는 돈바스 지역을 회복하면서 빠른 전쟁 종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자면 유럽연합은 잔인한 전투가 예상되는 이 돈바스 전쟁에서 EU 회원국이 된 우크라이나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5월 9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자축한다는 푸틴의 그 망상을 좌절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입니다. 폰테오 라이엔 위원장은 지난 2월 현지 시각 27일에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유로뉴스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중에 하나이며 우리는 그들의 가입을 원한다. 우리는 그들과 우크라이나 시장을 유럽 단일 시장에 통합하는 과정을 밟아왔고 에너지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왔다. 여러 분야에 협조하면서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속하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폰테오 라이엔의 이 말 속에서 전쟁이 끝난 후의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복구 사업에 EU가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역시 EU 가입이 성사되면 EU 지원 아래 전후 복구 사업에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우크라이나 경제 면에 있어서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던 것이죠. 이제 우크라이나가 EU 회원국이 된다면 좋든 싫든 유럽연합은 같은 EU 국가 우크라이나 문제에 적극 개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한쪽 발을 담그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EU 가입에 청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니라 유럽과 러시아의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미래가 유럽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무리 특별총회를 열어 우크라이나 EU 가입을 상정하긴 하지만 27개의 전 회원국이 내전 상태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만장일치로 찬성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만약 만장일치로 가입에 찬성을 했다면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럽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장기적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신속 가입 절차라는 것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던 마르크 위트 네덜란드 총리의 말처럼 쉽지 않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 김정구 GTV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